예, 변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진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유, 잠을 못 자죠. 잠을 요즘 못 자요, 왜? 나라가 망할까 봐. 망할까 봐. 경제가 폭망할까 봐. 혹시라도 미사일이 또 잘못 떨어질까 봐. 전쟁 날까 봐. 사는 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번 사건은 너무 심각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만약에 진짜로 민가로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폭발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행히 옆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700m 있는데. 예. 천만 다행입니다. 예. 다시는 이런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정권 비판을 떠나서 네. 이런 사고는 어떤 정권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님 어떻게 봐입니까? 이번 사건은 이게 보수 정권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예. 전방위적으로 사고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미사일 사고가 안 터지면 더 이상할 정도로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다 터지고 있어요. 다 터지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또 군대 면제자다 보니까 열중쇼도 못하는 대통령이 예. 미사일 관리 똑바로 했겠냐가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 청와대를 옮기면서 예. 지금 국방부가 완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다 부서가 따로따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미사일이 하나 지금 잘못 가서 그런데요. 예. 뭐 탱크는 잘 갈까요? 또 우리 안진구 선생님 미워하니까 안진구 선생님 집으로 오는 거 아니야 탱크가? 뭐는 잘 가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세상에. 자체가 지금 산산조각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 북한에 선제타격 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풍자로 아니 어떻게 국방부를 선제타격해버리고 강릉을 선제타격해버리냐.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너무 섬찟하죠. 예. 이거는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아, 즉시 사과는 뭐야. 근데 또 이걸 또 뭐 은폐하려고 또 뭐 감추다가 또 이제 막 들통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할 줄 아는 거는 은폐하고 조작하고 감추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원래 검찰이 그게 은폐하고 그게 예, 검찰이 이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폭발이나 소음 뭐 화재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번 처음에 그랬죠. 예. 아니 왜 이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제 구호를 추가시켰어요. 그제는 예. 윤석열 퇴진인데 무능무지 거짓말. 근데 많은 국민들이 요거로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예. 무식, 무례, 무대체, 예. 무모 이런 것까지 늦어하는 거리고 그다음에 이러다 나라 망한다라는 피켓 들고 모이자는 거예요. 무자 돌림만 하면 되겠네.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만화 그리고 네, 무속. 근데 아, 그 아까 이제 변희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국군에 날 때도 너무 그 창피해서요. 중국군 장갑차. 아니 부대 열중 시열을 못 해갖고 쩝쩝쩝한데 풍자가 그래 돌아요.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네. 대통령 집무실에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어오십시오. 쩝쩝한 게 아닙니다. 부대 열중 시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쩝쩝이 아닙니다. 부대 열중시하로 했습니다. 이게 돈다니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풍자 뉴스죠. 오죽하면 그런 뉴스까지. 그리고 사실 됐습니다. 그 문제도 간단치 않은 게 뭐 네. 대통령이 군 면제자이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수행과 경호팀의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군대 가서 뭐 열주시 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수행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다는 게 이게 역시 청와대로 옮기면서 수행 보좌 길이가 너무 기니까 지금 다 지치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 너무 초강도 노동에 경호팀과 수행팀이. 그러면서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이게. 나라 그룹에서 다 출퇴근하고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퇴근할 때 집에 안 들리고 술집 다니고 뭐 이러면서 술집 한번 들어가려면 경호팀이 죽어나거든요 이거. 그렇죠. 미리 가서 그 술집 다 체크해야 되고 음식도 다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니 청와대에 있었을 때랑 그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가 돼가지고 지금 다 쓰러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게 이제 열중쇼 문제인 거예요. 여기 터진 게. 실무진들은 전부 다 자세히 보고서를 올린다는 거예요. 뭐 순서도 다 설명을 하고 근데 네네. 일단 본인이 보지도 않고 봐도 기억도 못하고 뭐 본인이 조 바이든이라 해놓고도 조 난리면이라 했다가 이제 기억도 안 난다잖아요. 분명히 욕해놓고도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고 근데 아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고요. 걱정입니다. 10월달에 APK가 예정돼 있다고. 또 나가세요? 아무튼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아무튼 소리가 나오면 뭐 기본이 쇼츠에 올라가면 막 100만을 그냥 아니, 다 100만이 넘어가요. 와, APK에서 또 진짜 APK에서 무슨 일 터질지 정말 또 아 큰일 났구나.
저는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MBC가 자막 조작을 했다. 보시피션 해놓고. 이번에 국군의 날 때 실제 자막 조작은 윤석열 정권이 했어요. 멸공의 뿔 노래를 불렀잖아요, 현장에서는. 근데 자막은 승리의 뿔로 이렇게 자막 조작을 한 건데,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회주권 군 간부들을 부르지를 말든지. 불렀으면 처음부터 그분들 현장에서 통역들으면 얼마나 끔찍했어요. 멸공의 뿔이면 우리를 다 말살을 죽인다는 건데, 제노사이드 커뮤니즘, 제노사이드 커뮤니스트 이런 식으로 번역할 텐데, 뭐, 디스토로이로 할 수도 있고, 일리미네이터도 할 수 있고. 현장에 있던 사회주권 관계자들이 뭐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럼 현장에서 차라리 승리의 뿔이라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네. 거기만 승리의 뿔로 네. 따라 부르든지 아니면 사실 멸공의 뿔은 얼마나 철진한 냉전 방공의 노래입니까? 아, 최근에 현대적인 그렇죠. 문화도 세련된 문화도 많은데 그 본래 변희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보수 정권이다. 뭐 어떤 그 노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보수 정권은 과거 정권들이 한 것 중에서 잘한 거는 승계하고 잘못한 거는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보수 정권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청와대를 저렇게 튀어나온다는 게 정말 보수 정권의 스타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한 대한민국 거잖아. 청와대라는 게 특히 경무대부터 하면요. 7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통령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걸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튀어나왔으니 이거는 보수의 가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용산시대를 열겠다 그랬잖아요. 용산시대를 국방부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또 세종시대가 또 짓는다면서요. 이거 그게 뭐 4,700억이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3개입니까? 이 작은 나라의 청와대 3개죠 지금.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진보와 보수를 우리가 설명할 때 진보는 꼭 지켜야 될 거 외에는 다 바꾸자. 보수는 꼭 고칠 거 외에는 잘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보수라는 것도 늘 개혁을 하는 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꼭 지킬 것은 지키되 글쎄 말이에요. 이제 지킬 지키되 꼭 바꿀 것만 바꾸자. 바꿀 것도 이제 좀 이제 점진적으로 예. 바꿔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세가 날 때 좌우 날 때 예. 그런 가치죠. 국가가 가려면은 좌우가 균형을 맞춰야만 국가가 제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많이 포진됐을 뿐만 아니라 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영빈관도 이제 880억 포함시켰는데 뭐 한덕수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별명이 신문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신문총리가 됐는데 예. 무속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정권이에요. 누군가라도 딴 데서 의사결정을 옛날 이제 무서운 얘기다. 국정농단 사태랑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무서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난주에 변희재 대표님 굉장히 인상적인 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자들이라면 정치 공작뿐만 아니라 전쟁 공작 같은 것도 함부로 저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지금 걱정하고 그래서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연인원 3, 4만 명이 실제 모이셨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집회하면서 이제 자기도 곧 집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와. 김어준 공장장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는 항상 자기도 가본다. 그날 토요일 날 부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 집회 가면 큰일 나요 공장장은 잡혀가요. 그런데. 이렇게 풍자하시더라고. 무속정권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변희재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 아니 이번에 그 우상호 의원이 이제 박진 외무장관한테 네. 좀 따져 물었죠. 도대체 영국에 달려가서 왜 조문을 안 했냐. 리셉션 끝나고 얼마든지 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는데 답을 못 해요. 장관이 답을 못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네. 밥 먹느라고 못 했냐. 그랬더니 예 해버렸는데. 밥 먹느라 못한 게 말이 안 되죠. 리셉션 때 밥 먹었고 그 뒤에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사실은 무속 때문에 안 갔다고 밖에는 현재로서의 대통령실의 네. 해명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합리적 그 천공이라는 그 사람의 너 귀신 들린다 가면은 그러니까 서양식 장례식은 이 시신을 열어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맞아요. 귀신 들린다. 이거 무서워서 못 갔다고 밖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밥을 밤새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밤새 밥은 먹었고 먹은 다음에 가면 되는 거죠. 이왕도 갔었거든. 오직 그 박진 외교장관이 할 말이 없으면 밥 먹느라고 못 갔다는 말을 합니까? 그걸. 정말 창피해서. 그게 그 시점이 이제 뉴스버스에 이제 특종 보도가 잘 나와 있어요. 천공이 갑자기 영국 조문간다고 발표된 하루 전날 영상이 떴었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전에 약간 천공 그 무속인의 동영상과 맥락이 다른 갑자기 어떤 제자가 근데 스승님 상가 조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라와요. 아 모르는 사람들 가면 큰일 나.
4차원의 문이 열려서 탁한 기운입니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기운. 비즈니스 미팅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비즈니스 조문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자기 같은 위대한 스승이 죽었을 때는 가야 돼. 조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죽었을 때는 조문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때 시신 봐도 돼? 인생의 지표 은사는 해야 되나 잘 모르는 사람. 뭐 비즈니스 조문 같은 건 조심해야 돼. 그럽니다. 악기가 붙는다 그렇습니다. 실제 탁한 기운. 4차로 문이 열린다 계속 하면 그 다음날 안 간 거거든요. 7시에서 갑자기 9시 바뀝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윤석열 빗발까지 와가지고 아 일정 두세 개가 수년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국민 열세를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일정이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한테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미 안 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봐야 그래요.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 그래야 되니 성격이라 그래야 돼 캐릭터라 그래야 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얘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고 미국에서 대통령 학위 있는 걸로 알고 퍼스널티가 연구해요.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미치냐라는 건데 마침 그 이동훈 그 대변인 전 대변인 조선일보 논설위였던 페북에다 올렸단 말이죠. 가르치려 드느냐 뭐,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면 화내고 또 한 시간 중에서 혼자는 59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배지 대표님 윤석열 총장 봤어요? 아니요, 저 본 적 없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근데 그냥 그 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요. 그냥 네. 흔히 보는 그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그냥 검사예요. 그냥 그 캐릭터라고 보면은 이동원 대변인 얘기한 거랑 그냥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 어느 자리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갑자리에 있죠. 일단 수사하는 방식 자체가 갑자리에서 늘 있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 또 술자리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렇죠. 술자리 갈 때마다 되게 자기 돈으로 합니까? 다 스폰서 불러버리죠. 네. 그것도 이제 좀 사회적인 좀 돈은 있지만 약자 불러가지고 뭐 구두발에다가 양주 말아가지고 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서 밀실에서 또 툭하면 조작하는 그런 검사의 캐릭터라 생각하면 딱 이동훈 대변인 말에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뭐 그거는 제가 페북을 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자기는 하늘이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까지. 그거는 그 이제 이 김건희 씨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대통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당신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국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뭐 천공 스승에 대해 다 이제 뭐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그걸 하늘이 내린 거라고 생각할 만 하죠 이 사람들은. 네. 본인들 저 본인들은 그냥. 본인들은 예. 네. 하늘이라는 게 김건희 이야기 나오잖아요. 녹취록에. 네.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도사들하고 어울려. 우리 남편도 영적인 내가 있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비고비마다 예. 어쨌든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버텨보자. 중앙지검장 되고 총장 되고 대통령도 될 거야. 왕자 쓰고 실제로 무속인들 그 특수관계 비리 비선 무속인들 특수관계인들의 이야기도 됐잖아요. 그때 그 권진희가 주최한 굿인가? 그 굿에도 나오죠. 나오죠. 소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겼던 끔찍한. 근데 그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이제 무정 스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는 이제 목청도 하는데 그 사람 스님이에요. 예, 이제 지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분도 그 사람도 무속인이죠. 니들은 반대야. 서로가 반대. 윤석열이 여자고 니가 남자야. 그렇게 꼭 니는 그래서 뭐 잘 어울려 해서 결혼했는데 실제 살아보니 내가 남자야. 윤석열 여자야. 근데 김건희 굉장히 봉건적이란 말이죠. 노무현은 왕감인데 문재인은 신하감이야 막 이런 인식도 보여주면서 내가 짚고 난 말도 하죠. 그걸 종합해보면 김건희는 본인이 짚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남자예요. 보통 전통적으로 봉건적 생각에서는 남자가 권력 행사하고 네. 여자가 내조를 하잖아요. 예. 윤석열이가 근데 당선이 된 거야 얼굴로는. 근데 본인이 사실은 권력 행사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비공식 일정을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해석이 됩니다. 국제기사 때 벌써 두 번째 나토하고 이번에 뉴욕에서도 김건희가 대통령 자리에 서 있어요. 계속 오른쪽에. 네.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반복이 되니까 네. 본인이 대통령 생각하고 서 있는 거고 영부인이 윤석열에서 네. 옆에 서 있는.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사열할 때도 보니까요. 김건희가 앞에서 악수하고 네. 윤석열 뒤에 있고 그런 거 한두 번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김건희가 먼저 내리는 자동차 나오는 거 보면 네. 김건희가 먼저 네. 나오더라고. 그리고 홍보 사진 보면 항상 윤석열이 앉아 있고 김건희 서 있고 내려다보고 있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그 사진 전문가들이 하면 누가 포커싱 되는 건지를 금방 안대요. 다 이제 김건희가 포커싱 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 기자들이 네. 사진 그걸 알고 찍는구나. 네. 아니까 거기서 주문했을 수도 있고 홍보실 사진에서 이렇게 자기가 김건희가 연출해버리는 거죠. 부속실, 홍보실 사진 같은 부속실에서 연출을 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찍으라고. 윤석열은 꼼짝 못하고. 무섭다. 무서운 얘기다 진짜. 네. 네. 이것도 또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 중국의 서열 3위 그 리수 거 왔을 때 네. 네. 리진수. 리진수 왔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윤석열이 리진수의 신하처럼 찍힌 사진이 기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발로 나와버렸어요.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아 윤석열은 좀 신하처럼 보이는 걸 자꾸 연출하다 보니까 중국의 서열 3위가 왔어도 자꾸 그렇게 연출된 사진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박아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인맥들이 지금 다 하는 연출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거는 나토 회의 갔었을 때 사진들이 너무나 김건희가 다 이게 위에서 군림하는 사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연출이 김건희 쪽이 한 게 아니냐 이게 많이 나왔죠. 좋은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네. 우리가 근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중함은 이동훈 논설위원이 지금 사실 폭로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저는 더 나온다고 봅니다. 더 예. 또 그 대통령 집무실 안팎에서 벌어진 회귀한 일들, 윤석열이 저지른 회귀한 일들이 폭로가 더 나올 겁니다 아마. 특히 예. 이 검사 라인들이 한 여의도 세력은 한 60명을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잘린 60명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선두로 이동훈 대변이 나왔고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실 근무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근무했던 사람들이 4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이 60명이 지금 기다리고 예.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그리고 요것도 예. 거의 단독 같은 성격인데요. 아, 그래요? 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에 당시 출신 잘렸잖아요. 예. 60명 정도가. 예. 그것도 추석 앞두고 냉정 아주 추석 때 어디서 일해?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한다며 아유 죄송해요. 잘렸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집무실 갔다 왔으니까 예. 의원실이나 당직자로 이미 딴 사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공기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핵심 관계자, 김핵관, 그 다음에 정치검찰 핵심 관계자들이 이 사람들이 공기업 가는 것도 지금 방해를 해갖고 여기서 신청이 다 잘렸다는 거예요. 그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추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뭐 장재훈하고 특수관계, 제 권성동 특수관계, 저놈들 안 돼. 청와대 대통령이 사고 친 애들이야. 그리고 저놈들 절대 어디 유지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추적이 돌아가지고 이건 실제로 팩트체크가 됐는데 모 중소기업의 아니 공기업의 신청 이제 이사나 감사 자리 같은데 했는데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금액관이나 김액관이 계속 장악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국민의힘 세력까지도. 10월 22일 날 나오겠냐? 아니 그분들이 그 민간 기업을 가기도 쉽지 않은 게 어쨌든 대통령실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이해충돌 문제 있어가지고 그게 연관된데 못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네, 정부 산하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가고 무슨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분들은 민간 기업도 못 가는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폭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폭로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김건희나 무속인들한테 꼼짝 못하는 윤석열이 다른 사람한테는 가서 지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 59분 이야기한다잖아요. 반말, 욕설, 삿대질, 고압적인 태도가 완전히 깃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가는 데마다 반말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야 그러고. 야 뿐만이 아니지. 예. 그것도 겁도 없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뭐 아 그렇죠. 이제 그거 뭐 없어, 아이 새끼라고 해버렸고. 뭐 야는 지금. 그래놓고 미국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러고 한국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참. 국무회의 이제 회의 주재하는 방식은 네. 피의자 협박해가지고 위증 조사 끌어내는 거랑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교육부 약간 하니까 그냥 교육부 없애버리겠다. 교육부 차관이 그렇게 수도권 정원 제한 푸는 건 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 다시 계속 그럼 너 교육부 없애버릴 거야? 정말 진짜 그래? 그러니까 박순애가 겁이 먹어서 본인 의지도 아닌데 만 5세 취약 아동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시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막 지가 자랑하고 윤석열 그려놓고 제일 먼저 자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박순애 부총리도 언젠가 폭로한다고 봅니다. 갔더니 갑자기 시키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너무도 모르고 총대 맸더니 제일 먼저 날 잘랐다. 지금 박순애는 엄청난 불명예거든요. 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리라든지 갑질 다 드러나갖고 온 국민이 알게 됐죠. 두 번째, 현 정부에서 첫 번째 경질자거든요. 그렇게 약간
한 달 했나요? 예, 아니 뭐 한 보름 했네. 예, 아니 조금 더 했는데. 했어요. 최단 기간 근무자에다가 네. 첫 번째 경쟁이 얼마나 불명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아마 곧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난 갔더니 김건희인지 누군지 다 의사 결정해놓고 나한테 시켰다. 그래놓고 나 먼저 자르더라. 탄성을 할 사람들이 많구나 아주 그냥 네. 그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 박범계 의원이 뭐 좀스러워진 것 같다. 옹졸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내 분위기가 초긴장 상태다. 지금 시사저널에 이제 이 심층 취재 보도가 어제 나가서 예. 대통령 자체가 지금 이 워낙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뭐 지지율도 폭락하고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러는데.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는지 오전에 보고하러 들어가면은 그냥 막 화를 내가지고 오전은 다 도망간다고 이제 보고를 진짜 그래 술을 많이 아니 이건 시사전을 기사로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오전은 피한대요 예, 술이 덜 깨서 그냥 밤새 먹는 거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어서 네. 사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술도 못 하는데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분은 지금 검사하던 거랑 막 연결되고 또 술을 또 얼른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마시겠죠, 뭐 그러면. 뭐. 뭐, 아무튼 그 오전에 가면은 술 냄새가 나고 보고도 못. 예, 그 대검 간부 출신들한테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제 어떤 대검 회의 같은 데도 예. 보고서를 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예. 읽고 오는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와? 그냥 술 먹고 오는 거야. 와서 헛소리를 막 한대요, 또 혼자서. 보고서 좀 읽어주시오 그러면 막 화내고 예. 아,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베네디 대표님과 제이가 진보 중도 또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까지 합쳐서 결국은 아니 너무 이르다 이런 분 아직도 계세요 시민사회단체 중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태진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진보 시민단체 중에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당선 후부터 지금 7개월이고 취임으로부터 5개월인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일 많이 할 6개월을 날마다 사고를 치고 국민들 열받게 하고 합병 걸리게 하고 나라와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자 뭔가라도 개선이 되거나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뭐라도 소통이 된다면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 6개월이라는 게 집권 초기니까 탄핵이나 퇴진이 무리라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도 존중할 수가 있다. 근데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단 하나도 앞으로 개선이 안 될 거다. 절대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고를 덮칠 거다. 그렇다면 방법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끌어내려야지 나라가 선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진보 중도 보수 중에 그나마 상식이 있고 진짜 투명하게 국정 운영하는 사람, 정책적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뽑을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불안한데,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니 변희재 대표님도 저는 애초에 제일 먼저 네, 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검사 때부터 이 사람은 사실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 인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뭐 취임하기 전부터 끌어내는 운동을 했었고 탄핵 사유는 지금 줄줄이 터져 나와요. 어떤 게 있어? 아니 어제도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것만 해도 네. 실제로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법농단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수사해서 싹 다 구속시킨 게 윤석열인데 네.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입으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돼 있다. 자기 모른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날 바로 터져버렸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한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다고 자기 공치사를 보고하는 겁니다. 문자로. 그냥 완전 문자로 보고하는 거예요. 충성보고를. 그거 막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면 오랫동안 문자를 주고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계속 수시로 보고하는 거죠. 첫 문자면 뭐. 그런 거잖아요. 스승님 첫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감사원 일에 관심 많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궁금해하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잘 해명할 거니 너무 걱정 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수차례 거의 동지야 유착이야 됐으니까 딱 말도 짧아 보도자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건섭 수석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감사한 대응이 미진하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해명 쪽으로 보내는 거죠. 공치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오고 탄핵 사유가 어떤 게 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사실은 이 날리면 공작 때문에 영국의 영왕 조문을 안 한 게 그냥 덮였잖아요. 네. 그거 무속 듣고 안 갔으면 탄핵 사유죠. 완전히 이거.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해찬 전 대표는 명약한 불법이 있어야지 탄핵사라고 했는데 네. 사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은 아닙니다. 정치 재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주권자들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탄핵 사유라는 건 일단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지금 뭐 일면 비리 문제들 청와대에서 네. 지금 네. 그 400 네, 그것도 맞습니다. 400억 정도 중요하죠. 네. 400억 정도 예산 든다 했는데 네. 지금 1조 1000억까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관저 공사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예산 더 들어가고 있고 전기 면허도 없는 예. 불법 업체한테 공사시키고 한전 전기 훔치다가 걸리고 근데 거기서 김건희가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특정 자기들한테 옛날 코바나 컨텐츠에 특혜를 줬던 기업의 희림건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름도 없는 건설회사들한테 수주 수의계약을 주도했다. 그럼 그것은 바로 탄핵사유가 돼요. 아니 그리고 감사원 이번 건은요, 그거 불법이에요. 예, 감사원 예, 중립에 대해서 완벽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기획 수석이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의 2인자죠. 대통령 근데 대통령 실장 자체가 유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1인자고 대통령하고 연결되겠습니까? 그럼 국정기획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보고를 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명백하게 이거는 그 감사원 사무총장과 국정기획 수석은 구속,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이건 뭐 탄핵 이유지만은 그 대법원하고 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가 이 일본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비공식 회의를 해가지고 재판 늦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싸그리 구속 수사 들어간 게 윤석열이에요. 아, 중앙지검장 때. 아,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죠 이거는. 그때는 어쨌든 회의 틀에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수시로 감사원이 계속 충성적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저 뭐 국정 아 그 감사원장 자체가 이제 이거는 정권을 지지한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워딩은 감사원은 헌법적 독립기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랬는데 그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짓말까지 겹쳐서. 이거 한 네. 건으로도 충분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자주 다 거짓말이 티나게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책다봉 보내놓고 내부총리하고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는 모릅니다라고 거짓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냥 유감이라도 표명했으면 될 텐데 사적 문자가 드러나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텐데. 탄핵을 하면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네. 헌정 중단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탄핵 해봤잖아요. 아 지금 현 예 해봤죠. 해봤잖아요. 예. 뭐 헌정 중단된 거 있나요? 그렇죠. 해봤잖아요. 전혀 대한민국 문제 없습니다. 네. 임기가 중단되는 거죠. 임기가 중단되는 거죠.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네. 헌정의 중대사가 발생하는 건 맞죠. 계속 나중에 어쨌든. 헌정 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헌법이 유린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 국민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 봉사자,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네. 엉뚱한 짓만 해. 그러면 헌법 정신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헌정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돼서 그건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임기를 5년을 또는 뭐 나중에 4년 중임 개헌을 해서 어쨌든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상식적인 사람, 최소한 공적인 마인드는 검증된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함부로 보라니까. 사실 변 대표는 저희들이 지금 퇴직동하고 있지만 이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아주. 그다음에 막 공격도 받고 어떤 분들로부터.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일 삼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을. 어쩔 수 없이 아, 이건 진짜 도저히 아니다 할 때 주장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주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탄핵 절차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번 건 같은 그래요? 경우는 우리가 한 100만 명만 용산에 그냥 포위하고 있으면 네. 그냥 자진하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 24시간만 딱 지켜. 네. 네. 그래서 명예혁명 방식으로. 명예혁명, 명예혁명. 오, 좋다. 지난번에 스리랑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절차가 길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집에 보내고 그 대신에 좀 사법조치 좀 면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본인들이 그만두면 구속될 거라는 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를 보내면 되나 그냥. 저기 그래 그냥 집으로만 가라 사고만 치지 말고 대신에 선거 다시 하자.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냥 나와가지고 네. 그 저 이 후임인 포르 대통령이 다 사면해주고 뭐 그런 거는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네.
이승만도 그냥 하와이로 망명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 정도 그랬었고 뭐 다른 사업자도 없었고. 아, 너무 아유 댓글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제 계속 이제 늘어지면서 정말 이제 이 피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겁나니까. 겁나지. 어디다가 미사일 날릴지도 모르고. 뒤로 쏘니 이게. 그러니까 왜 강릉에 선제 타격을 하냐고 도대체. 그리고 7시간 동안 아니 훈련이 미사일 발사가 엠바고인 건 이해를 하겠어요. 차라리 그런 그것까지. 근데 사고 났으면 그건 엠바고를 바로 해제해야죠. 바로 브리핑을 해야죠. 진짜 용산 강릉 집무실을 한 100만 우리 시민들이 에워싼다 그러면은 22일 날 이번 주 토요일도 집회를 하지만 22일 100만이 모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 그룹도 다 오시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변절한 태극기 위장 가짜 보수들이 또 방해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변 대표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예, 태극기 포스트를 우리가 차려놓고 감사합니다 변 대표님 태극기 들고 우리 유선로 체진을 걸어놓고 그쪽도 견제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위장 태극기들에게 속은 노인 보수층을 돌려놔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옆에다가 촛불 옆에다가 태극기 포스터를 차려놓고 저는 촛불 무대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이제 또 가짜 태극기들 견제도 하고 이제 행진대 같이 붙고 그래서 이원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 예. 진짜 안 변해네.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해. 그 예전사는 안 변할 것 같은데. 김용민 TV 김용민 목사님 그룹도 네. 그날 뭐 평화의 나무 뭐 저널리즘 해갖고 대규모로 오신대요. 근데 변희 대표님하고 이제 김용민 목사님 내가 이제 좌우합작 집회를 그동안 주도했으니까 좌우합작. 다 오시는 거죠. 이제 15일 날은 이제 부산에 가서 한마디 부산에서 22일 집회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아, 15일. 네, 네. 부산 직접 가시고 네. 김용민 사장 같이 갑니다. 토요일 날 부산 가시고 서울의 소리 팀은 공주하고 온양을 가고 토요일은 공주, 일요일은 온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시에 청교왕 22일만 모이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네. 9차 촛불행동 한 5만 명 안팎 정도 모일 것 같고 지난주보다 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포탈 댓글만 뭐 6, 7천 개 날리고 좋아요 추천이 뭐 몇만 개 날리고 한 수백 최소 1000만 명 안팎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 이번에 참아놨던 분이 많아요. 아니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해. 와 나는 진짜 그 웃겨. 아니 경향 이런 데도 보도를 안 해. 한겨레 경향도 보도 안 했어요. 보도를 안 해줘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어제 그저께 저희가 그 20일 100만 집회 선포하는 기자회견 한겨레에서 그저께 처음으로 보도했어요. 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에 이제 많이 본 뉴스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랑 경향신문 구성원들도 진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본인들이 예를 들면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기자 개인이 편집국에서. 그러나 이미 사변이 시작됐어요. 변혁 시작됐어요. 지금 곳곳에서 집회 열리고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 객관적 팩트이고 객관적으로 이슈가 그래요. 됐으면 최소한 보도, 스테이트 보도라도 해줘야죠. 대서 특필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따라올 거예요. 뉴스원, 연합뉴스가 보도를 시작했고 통신사가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따라와요. 네. 언론은 네. 따라옵니다. 포탈의 메인으로 올라갔어요. 언론은 항상 주도하지 않았고 여태까지 언론의 역사를 보면 따라와요. 힘쓸 사람한테 따라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얘기는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유승민 당대표 지지율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TK에서도 첫 선도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 현재 지금 이 당대표 지지율을 이 전 국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그 해당 당의 지지자들만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네. 이게 어떻게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때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전체 물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준석,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공백이었을 때도 있고 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왔어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네. 잘 못 싸워. 각이 잘 안 세워지는데 지금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제일 윤석열과 세게 들이받고 있는 게 이준석,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사실 보수층은 지금 꽤 다수가 아직까지 윤석열 쪽에 남아있다 보니까 보수 쪽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중에 절반이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 갔다고 답을 나오는 겁니다. 아... 하여튼 뭐 들이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은 간단히 이게 지금의 리더십은요 누가 윤석열과 제대로 싸워주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인가 지금 그 뭐야 가처분 신청 다시 또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오늘이 아닌가요? 아 6일 이후라 그래서 빠르면 오늘이야 네, 6일 이후라 그래서 내일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윤리위가 이제 뭐 6일 이제 징계 개시를 하니까 오늘 하죠 윤리위가 네.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무슨 유승민 당대표가 이렇게 의회 대표님 해석은
아니 네. 맞죠.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힘 실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요. 밑바닥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때문에 미치겠다. 자기들이 그래도 적공위치 해놨는데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날마다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적인 분들은 국군이나 행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쩝쩝쩝쩝 거려버렸잖아요. 경례도 이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막 무슨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북한 군인처럼 저기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게 만들고 맞아요. 예, 예. 너무 연출이 엉망이지 준비도 안 됐지 그다음에 멸공의 불 틀어놓고는 방송에는 승리의 불로 자막을 조작을 하지 그다음에 중국군 무기를 막 국군의 날 네. 동영상에 넣어놨지 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더니 미사일이 또 강릉을 선제 타격해버렸네. 이거 보수 시즌들이 면이 안 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이후를 대비하자. 지금 윤핵관 따라지든 안 될 거 안 된다. 저놈들은 총선 때 다 폭망이다. 총선이나 대선 때 그나마 살려면 그래도 윤석열 각을 좀 세우고 그래요. 할 말은 하고 합리적인 보수인 유승민이나 이준석한테 관심이 가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당내 변화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도 지금 징계윤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유승민도요? 아, 네. 왜요? 그걸 누가 했냐면은 강신업 대표 회장이 했는데 실제로 이준석을 내쫓는 과정에서 강신업이 거의 다 주도를 했어요. 강신업이 다 작전을 짰고 그래서 저는 서열을 천공 1등, 2등 김건희, 3등 강신업 유승민은 한 7, 8위쯤 된다고 보는데 그래요? 강신업이 직접 유승민을 올렸어요. 윤리위 회부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승민은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준석 만약에 이 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의 당이 그래서 이제 그 신당 얘기가 나오고 그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절반이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할 절반이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거의 결집할 수 있다 이런 비주류들하고 뭐 그렇게 근데 하여튼 보수 쪽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 관심 갖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은 관심 갖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윤석열하고 지금 제대로 못 싸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고 그쪽 지지층이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신당에서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파괴력 크기라고 보진 않아요. 역사를 봤을 때 신당을 창당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그렇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근데 안에서 이제 뒤집어기를 계속 시도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절대 안 받아주죠. 윤석열 이 검사 세력이. 네. 나도 이유가 없죠. 뭐 자기들은 지지율도 신경 안 쓴 사람들인데 쫓아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하러 골치 아프게 전당대회 뭐하랍니까? 쫓아내면 되는 거지. 당대표 선거도 당원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거기서 저기는 이제 당원을 60% 70% 그럴까? 아 그걸 좀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더 높여요? 예, 왜냐면 국민 지지율이 자꾸 낮으니까 네. 아예 100% 가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이 국민 지지율로 나경원을 그러니까. 역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가의 도는 분석은 이준석, 유승민이 만 신당을 만들어도 네. 이제 후보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후보는 상징된 사람 나가고 지역에는 비례 신당을 만들어서 한 15% 안팎이면 뭐 이제 최소 10명 이상은 되고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위성정당은 이제 어렵게 만들 테니까. 예, 비례를 전문으로 하는 정당 투표를 전문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다. 그런 시나리오가 또 그런 시나리오도 돌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렇게 되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유승민이나 이제 이준석 같은 자들을 보수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게 좀 다른 문제인데 여기하고는. 네네네. 그래서 최대집 저 의사협회장하고 저 이현주 등등해서 이현주에서 우리는 따로. 초강경 보수에서 예, 만들어 이현주 전 의원도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뵀는데 그 입버릇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쓴소리를 많이 하시죠. 원칙적인 보수죠. 예, 원칙적인 보수죠. 그래서 저 최대집 이현주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수 내에서 이제 그런 바죠. 윤핵관 이준석 3자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아~ 예. 우리는 예, 개혁적 보수 진짜 보수고 예. 여기는 윤핵관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샤머니즘 되고 샤머니즘 세력 이준석 저기는 그냥 그건 보수도 아니고 그냥 그 삼류진보 예. 삼류진보 유승민 건 예. 이 아직 가르마를 딱 붙이고 예. 그냥 정리해 보자 보수 내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이렇게 이현주 전원도 한번 좀 예, 한번 초청 한번 보세요. 예, 예, 예. 한번 모시고 오시죠, 뭐. 변희재 대표님이랑 같이.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들어갈까요? 여가부 폐지 얘기 좀 할까요? 예.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예, 여가부 폐지 문제. 이거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 체제를 격화한다는 걸 공식화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부통령까지 와서 한국의 젠더 이슈나 성차별 이슈가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독자적인 행사도 하고 대통령한테까지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 쳐 또 걸렸잖아요. 또 걸렸어요. 예, 네, 뭐 여성의제 미치겠다. 아니, 그걸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그걸 다 금방 또 탈로가 나요. 너무 이제 창피한데 저는 여가부에 대한 이제 얼마 2030 일부 남성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남녀 차별이 없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잘 나가는데 왜 여성만은 가족 그 정부 부처 필요하냐라는 지적을 해요. 제가 상지대 수업할 학생들이 그런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남성 가족부는 없는데 여성 가족부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차별 문제가 있고 범죄 대상 여성이 많이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름을 뭐 성평등부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또 이해를 해요. 이제 이름 자체가 문제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기능이 문제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이나 역할을 좀 변경하는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만약에 뭐 무조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름도 좀 바꿀 수 있죠. 그렇지. 기능도 뭐 확대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예. 근데 이렇게 폐지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낸다는 것은 성차별 문제나 젠더 이슈가 여전히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미국 부통령까지 와서 그걸 지적하고 외신 기자들도 그걸 그래요. 지적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요.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국내에서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이 정부조직법 문제인데 네. 지금 출범한 지 5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게 황당한 겁니다, 이거 지금. 네. 통과시킬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밑에다가 그냥 시행령으로 마구잡이 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는 정부조직법은 되게 야당에서도 여당 정부안을 거의 인용해줘서 해준다고 해요. 초반에, 정권 초반에. 초기니까. 근데 이제 5개월 돼가지고 싸움 다 났는데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면전 가는 상황에서 네. 이제 와서 정부조직법을 갖다 대면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저게? 통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통과 안 될 거 뻔하고 20대들 지금 이번에 20대 지지율이 완전 폭락했거든요. 9% 네. 이번에 9% 원래 40대가 최강이었는데 40대를 능가해버렸어 20대 이 비토 세력이 20대들한테 쇼하는 겁니다 지금. 네. 통과시킬 생각도 없어요 저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얘기 이 정도만 하죠. 통과는 예. 안 됩니다. 야당들이 일단 다 알겠어요. 반대하고 있고요. 근데 네, 진짜 20대들한테 쇼를 네. 하는 건데 20대들이 이번에 실망이 절망이 매우 깊어요. 왜냐면 이번에 청년 예산도 다 깎았거든요. 내일 채울 문제 같은 것도 뭐 그동안 56만 명이 청년 이용했는데 내년에 15,000명만 이용하고 없애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정이 완전 정념이 완전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뭐 이준성은 계속 자기가 빠져나가서 20대가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던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있죠. 완전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예요. 예. 이준석 빠져나간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제일 이제 약간 난리면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분노가 젊을수록 덜 받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그 윤석열 참가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차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차. 아 윤석열차 토마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풍자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식하게 때려잡으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젊을수록 좀 자유에 대한 욕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들은 자유하고 관계없구나.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 쫓아내는 것보다도 몇 배는 더 큰 실망감 때문에 예. 예, 이제 어렵죠. 이제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성부 지금 이제 드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윤석열차 그거. 풍자마나 그게 굉장히 참 결정적인 사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예. 그걸 다 알게 됐어. 다 때려잡아가려고 예. 그러니까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짜리 어떻게 되냐 고등학생하고 싸우는 윤석열. 그러니까. 아유 너무 창피해요. 아니 그냥 그런 만화가 있었다. 문화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가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 대신에 지지율 한 5% 올라갈 뻔했어요. 맞아. 저는 이번 건으로 지지율 한 3, 4% 또 내려가는 거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10%대 나올 겁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지금 처음에 광주 방송에서 한 거에서 53%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거기에서 한 55%.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에서 조사한 거에서 60% 가까이 나왔잖아요. 56%.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민생 경제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이 문제 우리 저 난진 교수장님이 좀 꼭 좀 네, 얘기하자. 짧게 예, 예 짧게. 아니 우리 변 대표님. 아, 변 대표님. 그 예, 변 대표님 이야기 듣고 지금 있어요. 민생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좀 사무실을 이사를 하려고 네.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원래 서울이 전세가 없었거든요.
야, 전세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른바 빚져서 집 산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못 버티고 원래는 다 월세를 해줘야 했으니까 서울에서는 금리가 나와서 이제 전세가 막 나온다는 거는 못 버티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400원대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코스피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악화됐을 때는 정말 이제 이 전세 대란인 게 딴 게 아니라 다 못 버티고 전세로 내놓고 집값 폭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환율 폭등했을 때 또 문제 이제 물가 고금리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게 다 겹쳐 있잖아요. 지금 모든 그 경제 통계가 안 좋은 게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이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윤석열 저런 것들이 시스템도 모르고 뭐 나라를 망치냐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비판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생존권 위해서 쫓아내야 되는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을 닥치게 될 것 같아요. 대책을 못 내놓잖아요.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나는데 경제가 엉망인데도 뭐 대책이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일단 환율부터 커버해야 돼요. 환율을 지금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 끌어다 받고 있고 여기서부터 막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명박 때는 그 누구야? 그 장관이 미국 가서 한미 통화 수합까지도 통화 수합을 다 했었죠. 그때 네, 심지어 그때 미국, 네. 일본, 심지어 중국 다 했었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 하던 됐어요 지금. 하던 됐습니다. 그냥 참아라잖아요. 대책이 고통의 시간이다. 인내해라. 윤석열은 대통령이 경제 살린 자리 아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한덕수는 긴 고통의 시간이다. 인내하셔야 된다. 감내하셔야 된다. 전기료도 더 올리겠다. 근데 고통스럽지만 더 올리겠다. 이게 대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이 무대책, 두 번째가 속수무책, 세 번째가 공공요금 급등 대책. 공공요금 오히려 급등시켰잖아요. 급등 대책. 지금 10월 달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사용가족비는 8,000원 올렸는데요. 평균.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평균 이제 체감이라든지 실제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춥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춥더라고요. 네, 이제 추워. 낮에는 좀 더운데. 추워지더라고. 지금부터 그럼 전기 가스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변인 대표님은 또 생각이 똑같은데요. 민생 경제가 망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제 IMF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IMF 때보다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길어요. 그렇죠. 네.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요. 괜찮다면서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 고금리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다음에 고환율하고 겹쳐지면 한국에 투자되는 외국계 돈들은 다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왜냐면 돈 이자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에 주식 투자해봐야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복합위기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러면 안보 위기가 있다면 매일매일 NSC도 윤석열 직접 주제 NSC도 윤석열 주제로 안 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안보실장 했다잖아요. 아니 뭐 국방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잘 열지도 않고 회의도 오지도 않고.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안보실장 맡겨놨으면 매일매일 경제 민생 위기 대책 점검을 해서 이런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캘리포니아처럼 뭐 인플레 수당을 주든지 서민들한테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독일처럼 대중교통비를 획기적으로 깎아주든지. 뭐 나와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기름 덜 쓰고 국가 차원에서 기름 덜 수입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대중교통비로 환불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민들 주장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 편지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까? 그건 뭐야 진짜. 그 정상 간에 만났을 편지는... 때 합의문을 발표했어야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회동을 했었으면은 합의문이 나왔어야지. 아무것도 된 게 없다. 48초라 그러니까 국어를 한 거예요. 편지 좀 써달라고 제발. 네. 근데 이미 법은 다 통과됐어. 다 통과됐고 다 끝났는데. 끝났는데. 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또 국내용 사기 편지입니다. 국내용 사기 편지예요. 실제로는 미국에 딴 거 다 때려치고 통화 수합이라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그걸 하지 않고 편지 한 장만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편지 한 장만. 우리 개돼지 속일게요. 편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 대통령 편지가.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결론은 촛불이네. 네, 결론. 아 이게 어느 분야를 봐도 지금 다 무너지는 거야. 어느 분야 봐도 이건 네, 예. 단 하나도 오늘 아침에 김호중 공장도 그러더라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둘이 대담하잖아요. 뭐라 그래 김재원? 김호중 총장 공장님 그래요.
단 하나도 잘한 게 없어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유,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죠. 김재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아유, 김재원 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본인 책임져야지, 그 본인이. 그렇죠. 본인도 책임이 큰 사람인데. 아, 정기훈 태든지 책임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어쨌든 본인도, 김재원마저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아니, 한 군데 발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점집, 그런 데는. 점집이요. 무속신앙 이런데 예, 어디는 잘 되고 있잖아요. 무속 거기 거 무속 업계는 해갖고 뭐 박사학위 눈물 쓰고 김건희 주변의 무속인들로 완전히 흥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것들이 무속을 끼고 어쨌든 권력을 잡았다더라는 소문 때문에 주변에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만 약간 흥한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깊이 있게 또. 풍자까지 섞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예. 저희들은 다음 매주 목요일마다 예. 목요일은 또 공휴일이 없더라고. 예. 예. 매주 목요일마다 뭐 8시 반 어떤 때는 9시 예. 두 분 같이 시간 내서 또 아주 깊숙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아, 모든 게 다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베네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베네 대표님 우리 소리 소리 오시면 뭐 쇼츠에 올라가면 기본이 뭐 100만 안팎이 그냥 보시니까 아, 뭐 그거는 뭐 몇 개씩 한두 개가 아니야. 안지구 소장님도 한 50만 원? 저는 한 60만 정도. 60만 원 알아. 보니까 임세은 대변인님하고 변희재 대표님하고는 일단 쇼츠 올라가면 100만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제 보수에서는 안진거라면 그냥 공산당으로 딱. 예. 아 예. 그래요? 저는 근데 저 중도 원건. 근데 이제 저희 네. 보수층이 이제 이걸 보잖아요. 많이 놀래요. 어, 안진걸도 사람이었구나. 아, 이걸 봐요, 같이? 어, 네, 그렇지. 저희 미디어치 독자들 보니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저는 실제 굉장히 온건하고 예. 또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새가 날 때 좌우 날개가. 아, 그럼요. 이게 같이 날아야 예. 새가 똑바로 오래 간다. 예.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성호 의원이 전화 출연해서 국방관계, 이재명 당대표 관계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뉴스 클래스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치 분석을 했습니다. 3부에서는 안진걸 우리 변희재 대표의 안변의 유로 하긴 했죠. 네, 안변의 유. 예. 왜냐면 유홍아 교수님. 유홍아 안변의 유. 그래서 네. 안변의 유. 충청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안변의 유로 이름을 바꿔야겠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또 우리 두 분 모시고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